우리 이번 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되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난 주일입니다. Today is the Sunday and the week of persecution.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Especially this is the Sunday that we are thinking about the God has Jesus has crucified in the cross. 우리 성가대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나도 참 예 리얼하게 은혜스럽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So on the in the Emmanuel Choir members, they praise God and they explain through the praise that how God suffered on the cross.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 이런 어떤 이 주를 찬양하는 원래스 되어진 모습을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And I believe that God received those praises as a glory through Him.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So I bless all of you that you will receive the blessings that God has crucified on the cross and the blessings that God has given you.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So this word of God is Jesus who crucified on the cross.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일곱 마디의 마지막 절규하시며 하시는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And we give the prayer to God that a prayer of Jesus that when before he crucified on the cross.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So Jesus who crucified on the cross, he died on the cross. 장례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막달라 마리아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So Mary who prepared the burial of Jesus, she prepared the very expensive perfume. 값비싼 이런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And he poured very expensive perfume on the head of Jesus. 먼 곳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 곳까지 또 찾아왔습니다.
And she also came to the place where Jesus has been settled. 그가 시간과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과 정성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And she gave everything, all the materials, time and the hearts that she have, she gave totally to God. 우리는 이런 고난 주간과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어려움 이런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 뭘 드려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So through this week of sufferings of Jesus, we should think about that the things what we can give to God.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So Jesus died on the cross following the things that is predicted on the Bible. 예언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이러한 사인입니다. So this is the sign for us to see that the word of God that has been predicted on the Bible, it will be testified. And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The word of God is a living word.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같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That is why I'm saying to all of you that we should grapple the word of God that is spreading the word of God in the pulpit message. We should grapple that as a voice of God.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And I believe God will make us to be fulfilled the word of God.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다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So I bless all of this time. It will be the time for you to realize what is the voice of God through this message.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So the people who have their sins, they cannot come to God.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And these people, God is not receiving them.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And as a sinner, we cannot stand before God. 죄인이 누굽니까? Who is the sinner? 죄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죄인입니다. Sinners are the ones who are separated from God.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And they are the ones who do not know who is God.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And they are the ones who doesn't believe who is God.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죄인입니다. And the sinners are the ones who are not listening the voice of God as the voice of God. 세상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So what is the greatest sin in this world?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죄입니다. The greatest sin in this world it is the things that you are not believing the word of God as it.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So that is why the people who are not believing the word of God, God cannot receive them.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로 살아야 됩니다. So today we should live our life as the people who can be proud of the word of God.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We should live as the people who are saying the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for us.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가 누굽니까? Who are the people who are in the heart of God?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So the people who can surely say and correctly say who is Jesus and the Christ.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Why Jesus came into this earth?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So in Matthew chapter 1 verse 21 it is saying that Jesus came into this earth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Also in 1 Timothy chapter 1 verse 15 it is saying that Jesus came to this earth to save the sinners.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Jesus was not a person who came into this earth to become a king.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었습니다. Jesus was not the one who want to receive the respect from us. 예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And Jesus was not the one who want to receive the offerings from you.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There was the correct and accurate purpose that Jesus came into this earth. 여러분과 나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So he came into this earth to save us as sinners and to solve all our sins.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돼. That is why every day we should be proud of him.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돼요. And every day we should know deeply who is Jesus.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되심을 우린 누려야 됩니다. And in our life we should always enjoy and experience the Jesus Christ. 이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And we should testify this fact to all the people.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론이요 결론입니다. And this is the body and the conclusion of our life. 그런데 이 목표를 알지 못했던 가룟 유다 나옵니다. But there is the being who didn't know about this fact, Judas Iscariot.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He received the calling from God. 제자로 부름 받고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So he received the calling from Jesus as a disciple and he followed Jesus for 3 years.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이런 세상적인 지혜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Judas was the one who really has a lot of knowledge and wisdom among all the people in this world.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모든 경제를 주관할 수 있는 재정을 맡겼습니다. That is why Jesus gave all the things and all the responsibilities to this person, Judas, about the finances.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며 모든 경제를 주관하고 함께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And he is the one of the disciples who took care of the finances while he was following Jesus.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꼭 필요합니다. So when we live our life, the money is very important. 우리가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So if we do not have any finances, it is uncomfortable for us.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을 잘 관리하면 돼요. 청지기로서 관리하면 돼요. And we should keep these finances very well. 어제 UB를 꿈 나오대로 졸업한 우리 김지원 렘넌트 집사님. And there is a remnant deacon who graduated Kim Ji-won who graduated UB yesterday as a degree of cum laude. 그 많은 졸업생 중에 얼마 되지 않는 이 꿈 나오대가 됐어요. So he was the not many of the people who received those prizes, but he was one of him. 그래서 내가 이 졸업식 한 이 팜플렛을 다 이렇게 읽어보니까 한국 사람 중에 한 사람 꿈나우대가 나왔습니다. So he was only one person among all the Koreans who are attending the universities in the UB. He was only one who received that prize. 그리고서 학교에서 꿈나우대 봉투 하나를, 수표 하나를 받았어요. Also, he received a check from the UB. 이 수표를 받아가지고 내일 팔라완에 선교를 간대. And he received a check from UB, and he is saying that I will bring this to Palawan. 아마 쓸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So maybe there are a lot of places and things that he will use this money. 그런데 학교에서 받은 마지막 졸업할 때 전성적으로 졸업하면서 받은 수표를 가지고 이번에 팔라완 선교 간다고 말합니다. And he is saying to me the check that he received from the UB because he was a really excellent student while he was attending the UB and he is telling me that I will bring this check to Palawan. 우리 모든 렘넌트와 렘넌트 선교사들은 돈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All the remnants and all the remnant missionaries, you should be the watchmen who can take care of the finances. 여러분 돈을 좋아하다 못해 사랑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So you should not be the one who loves the money. 이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했습니다. This Judas Iscariot, he really loves the money. 그리고 자기가 3년간 모시고 배우고 따라다녔던 선생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And this person, he was following Jesus for 3 years and he was one of the disciples, but even though he sold Jesus for 30 silvers. 우리가 돈을 지배하지 못하고 돈을 관리하지 못하면 사람이 상식 이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So if we cannot rule over the finance and if we cannot manage the finance, we will become the person who is under the average. 유다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없는 이 둔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모든 재정을 맡길 정도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So Judas was not a dumb person, but he was really excellent person because Jesus gave all the finance to Judas. 그런데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이 어떤 순간적인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But Judas has his mind that he want to get a lot of finances in him. 사단은 인간의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Satan is attacking the person's weakness. 이미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팔도록 하는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So Satan gave the mind inside to the mind of Judas that he will sell Jesus.
그러니까 똑똑했던 유다는 아 예수님을 팔자는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So that is why the Judas who was really an excellent person. 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파냐? 참 예 바보 같은 사람이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So he had the mind to sell the Jesus and maybe among you you will have your thoughts that how can be able to sell Jesus. 유다가 사단에게 속았을 때 예수님도 선생님도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So while he had his mind to sell Jesus, he doesn't have anything that he can see as a teacher. 모든 가치의 기준이요. 모든 것이 최고가 돈이 되어졌습니다. So his every standard of his values it became the money.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들 마음속에 잃어놓던 돈 때문에 눈물로 사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So I commend to all of that you will not be blind in front of money. 결국 유다는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목매어 자살하고 죽어버렸습니다. And Judas he didn't use the money that he received when he was selling Jesus and he hanged himself. 돈을 사랑한 자의 결말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Bible is accurately saying us about the conclusion of the person who sells Jesus. 영안이 어두워져 이처럼 선생님을 너 정말 이 인류의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유다의 종말이 어떻게 된가를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And the Bible is accurately seeing, making us to see that what is the conclusion of the person who sold Jesus and who betrayed Jesus.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런 예, 고난 주간의 첫날입니다. So this is the first day for us that we are starting this week of suffering. 당대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In this time we should think about the people who was persecuting Jesus. 그래서 예수님 핍박자들의 원리스라고 저는 한번 말씀을 생각합니다. And we should think about the message about the oneness of persecutors of Jesus. 이들은 복음과 반대되는 일의 원리스가 되어졌습니다. So these people they became oneness about the things that is betraying the gospel.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등지는 일에 원리스가 되어졌습니다. So they became oneness not to follow the cross but they have been turned their backs on the cross.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이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에 원리스가 되어졌습니다. So the people who should follow Jesus the word of God but they have been betrayed and they turn their backs on him. 분명한 것은 이들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The very sure thing is that there was the fact that the darkness background has been on them. 오늘 또 이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배후에 흑암 세력이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That is why we should know the fact there is the darkness background upon all the people. 나는 뭐 내 장로님이기 때문에 괜찮다. 뭐 권사님이기 때문에 괜찮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So I hope you will not think that I'm okay because I'm elder and I'm okay because I'm a senior deaconess. 마귀 사탄은 어떤 직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Satan does not afraid about the positions.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He is never be afraid because your personality is excellent. 돈이 많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And Satan is not afraid because you have a lot of money. 내가 지식이 많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무서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And Satan is not afraid because you have a lot of information. 누구라도 이 마귀 사탄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So all the people they can be deceived by Satan. 오늘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면 유다와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손에 칼과 뭉치를 들고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So in Matthew chapter 26 verse 47 it is saying Judas and the large crowd they have came to Jesus with swords and clubs. 유다는 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And Judas has promised to those large crowds. 내가 너희들에게 사인을 보내줄 테니까 그 사인을 보내면 와서 그를 잡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So when I give you the sign, you should come and you should catch him. 사람이 마귀에게 이 속고 사단에게 속으면 이렇게 어리석어집니다. When the person has been deceived by Satan, they will be like this foolish.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악해집니다. And they cannot think, and they will be falling in the darkness.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지 아니하면 이들은 어느 날 여러분에게처럼 원수처럼 다가옵니다. So if you will not say about the gospel and the word of God to your neighbors, someday they will turn your backs and they will become your enemies. 이 유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고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참 너무나도 이 가증 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So Judas has came before Jesus and he kissed on him and he was greeting the greetings to my teacher. 우리는 진실 뛴 인사를 해야 되겠어요. So we should greet each other with a truthful mind. 유선 뛴 인사하지 말고요. 가증 뛴 말하지 말고 진실을 복음 때문에 진실을 말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자들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So we should not say a word of flatters, but we should greet each other because we are in the Christ and we are in the gospel. 이 유다가 예수님에 와서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So this Judas has came to Jesus and he is saying, "Hello, my teacher."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파는 이런 어떤 사인의 말이었습니다. And this was the word of sign that the large crowd should come and capture him.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And also all the religious leaders they became oneness. 예수님을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다. 26장 57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In Matthew chapter 26 verse 57 it is saying that those who had arrested Jesus took him to Caiaphas the high priest where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elders had assembled.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또 장로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될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So the religious leaders, the high priests, teachers, and the elders, they should be the one who should know correctly who is Jesus.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일에 원리스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So in this time, if we do not know correctly who is Jesus and who is the Christ, we will be like these people. 누가 이들에게 말합니까? So who can say to them? 대제사장 제일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The high priest, they are the one who is on the highest position.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서기관이요 장로들이었습니다. And they were the teachers and the elders who received a lot of respect. 이들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원리스가 되어졌습니다. When they do not know what is the gospel, they became oneness to kill Jesus. 또한 빌라도와 고함치는 무리들을 보십시오. And you should see the people who is shouting.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nd it is saying that Pilate asked to the people that how can I do? And the people are saying that we should crucify him on the cross. 빌라도는 당시의 총독이었습니다. So Pilate was the governor. 그래서 이제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He has his responsibility to make a judgment. 그 전날 밤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나도 이상한 꿈을 꾸고 이제 예수님을 심판하게 되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은 그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So the day before this judgment, his wife has came to him and said to him that I had my dream and I was really suffered from that dream and for the tomorrow's judgment, you should make a correct judgment because I was really suffered from my dreams. 그럴 때 총독이 직접 재판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론 재판을 해요. 당신들이 생각할 때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 이렇게 총독은 묻습니다. And this governor asked to the people that how can I do? What do you want me to do? 그런데 묻는 질문이 참 특이하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And his question was really weird that he is saying that what shall I do with Jesus who is called Christ? 입술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So from his lips he confessed that Jesus is the Christ but he is still judging him. 이게 바로 마귀 사탄에게 속으면 입술로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이처럼 그리스도와
이제 적이 되어지고 반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주는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So this is the fact that like this, if you are not correctly knowing what is the gospel, you will surely matching with this kind of situation that even though you are saying with your lips that Jesus is the Christ, but still you are judging him and you are making him to crucify. 본문 27절부터 31절을 봅시다. And let us see Matthew chapter 27, verse 31. 거기에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다 하고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So Matthew chapter 27 verse 27 is saying that then the governor soldiers took Jesus into the praetorium and gathered the whole company of soldiers around him. 온 군인들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한 일을 오늘 본문은 이처럼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So today's scripture it is saying all the soldiers were gathered and they did something on Jesus. 28절서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And this is the word of God that is showing us in verse 28 to 31. 함께 모였던 군인들이 무엇을 했는가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So let us read all together what the soldiers did. 성경 28절로 우리 함께 가서 한 목소리로 31절까지 읽습니다. So verse 28 to 31, let us read all together.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더라. 예수님을 놓고 군인들이 원리스를 돼가지고 한 짓들이 이 짓을 했어요. So this was the work that all the soldiers were gathered and they mocked him. 여러 사람이 모이면 이렇게 사단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So when a lot of people gather, you can be able to deceive by Satan. 우리가 복음 놓치고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이런 사단은 틀림없이 그들을 속입니다. So when you lose hold of the gospel and when you gather, Satan will surely deceive you. 여러분이 영안이 어두워져 함께 힘을 못 얻을 때 그 모인 곳에 사는 역사입니다. So when your spiritual eyes has been dimmed and when you gather in one place, Satan is working upon you. 오늘 이 본문 39절 보세요. So we should see the verse 29.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또 말하고 있습니다. And it is also saying that the people who were just passing by, they heard insults him and shaking their heads.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So this is the fact that not even one person they have been suffered in their hearts when they saw that Jesus has been crucified.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생명을 마지막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So this was the event and this was the moment that he doesn't have any sins but he died on the cross and he crucified on the cross because of us. 바로 이 사실은 여러분의 이런 이 죄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So this is the fact that Jesus has crucified on the cross because of your and my sins. 그분이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당하신 이런 현장입니다. So this is the field that God has been crucified. He and he has been flogged because of our sins.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바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과 나 때문에 고통당하시건만 누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So even though like this, Jesus has been crucified on the cross, but there is no one who is hurting their hearts because Jesus has been crucified on the cross.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눈에 이리 뜨거운 눈물이 나옵니까? So do you have your warm tears and hot tears when you think about this persecution of Jesus? 오늘 또 그분이 나 때문에 모욕당하시고 나 때문에 희롱당하시고 나 때문에 침을 박히고 이리에 머리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치고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나 때문에 예수님 고난 당하시는 현장에 우리는 있습니다. So we are in the fields that Jesus has been persecuted and Jesus has been insulted and mocked through all the people and the people has been hitting their heads and we are in that field.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완전히 버림받으셨습니다. Jesus was abandoned by God and the people.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So finally, Jesus has been crucified on the cross. 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죄인이 있어야 될 곳에 예수님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So on the cross, there should be the sinners who committed their sins, but Jesus, who didn't have any sins, but he was crucified on the cross because of us. 본문 38절을 보면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강도들 둘이 양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So when you see in verse 38, it is saying that the two robbers were crucified with him, one on his right and one on his left. 두 강도 사이에 마치 강도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한 가운데 이처럼 예.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So between the two robbers, as if he was the robber, as if he was the notorious people person, he crucified on the cross. 죄인들이 못 박히는 십자가의 이런 형벌이었습니다. So it was the punishment for them, for the sinners. 그때 제 육신으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되었다 하고서 오늘 성경 예, 4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So in verse 45 it is saying that from the sixth hour until the ninth hour darkness came over all the land.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So it was the Friday when Jesus has been crucified on the cross.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So Jesus has crucified on the cross in the 6 a.m. 그리고 12시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너무 고통 중에 계시는 순간이었습니다. So it became the noon time and it was really for him that he was really receiving the sufferings. 그리고 이제 이 오후 3시 바로 이쯤 되어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So at 3 p.m. there was the time for him that he cannot bear it with again. 그때 깜깜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신음 소리가 들립니다. So at that time there was the sound of Jesus in the darkness.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절규하는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So we could hear that Jesus has been cried out. He was saying that Eloi, Eloi, lama sabachthani. It is in means that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 이제 한 정오 시간이 되니까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So when it became the noon time, the sun lost their light. 그리고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깜깜합니다. Also, it was in the darkness until it became 3 p.m.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So it was a sign of God to all the people. 흑암이 완전히 이제 세상을 온 세상을 덮는 순간이었습니다. So this was the time that the darkness has been covered all around the world.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예면하십니다. At that time, it means that Jesus has been crucified on the cross while he was dying on the cross.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악을 용납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So like this, it means that God will never forsake all the people for the crimes and sins. 여러분과 내가 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So we cannot go to God with our sins. 우리의 교만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We cannot go to God with our greedy things.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신 겁니다. That is why Jesus crucified on the cross and he died on the cross because for us to go to God.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신 겁니다. So with the holy blood of Jesus, he washed all our sins away. 오늘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So like this, we should always confess that this Jesus is my Christ. 나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And we should always confess that this is the one who solved all my sins.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 제사장, 선지자 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And we should know how to confess that he is my priest and he is my prophet. 우리 배후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을 꺾으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And we should confess that he is the king of kings in this all world. 고난 당하신 예수님과 원내스를 이뤘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There was the small groups of people who has been witnessed. 아리마대 요셉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그 이제 무덤 돌무덤 속에다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So Joseph of Arimathea, he was buried Jesus on the tomb that he prepared for his burial. 예수님 돌아가신 후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So the first morning when Jesus has been crucified and died on the cross, the Mary Magdalene and the ladies, they go to the tomb. 이 순간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은 다 흩어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So this was the time that his all disciples has been scattered who confessed that I love Jesus.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So we are confessing who died on the cross, Jesus, he is my Christ. 한번 우리는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And we should think about ourselves.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부탁해 가지고 자기가 사용하려고 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요셉과 같은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And you should be in the place like Joseph who prepared his burials and he brought the corpse of Jesus in the tomb that he prepared for his burial.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몸에 향유를 붓기하여서 이른 새벽에 벌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 중심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And we should be the one who is like the Mary Magdalene who brought her perfume to put in the body of Jesus and they were trembling because of the cold weather but in the early morning they go to the tomb of Jesus to see him. 많은 무리들처럼 복음을 던지고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면서 우리가 원리스를 이루는 자리에 있다면 오늘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을 또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So this is the fact that if you are not in the place like those people and if you are in the oneness of all the persecutors groups, it is the saying that we can put Jesus again on the crucified on the cross.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So the predicted word of God, it will be fulfilled. 오늘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So the living word of God, it is still fulfilling inside our lives.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It is saying that Jesus has been stabbed and he has been flogged on the cross because for us. 나를 위하여서 찢기고 상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So we should see and we should think about the things that what things we can give to Jesus who striped and who was persecuted. 하나님과 사람들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Even though in the neglection of all the people and God, but still Jesus walked on the way to save us. 우리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좀 외로워져야 되겠습니다. So we should know how to be alone because of Christ and because of the gospel.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좀 외롭게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It is because this is the plan of God. We should fall inside a deep communication with God. 나에게 좀 힘들고 외로워도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던 마리아처럼 우리 중심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So even though it is really suffering for me, but we should give everything like the Mary Magdalene who gave all her things. 나를 위하여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So this one week should be the weeks that we should think deeply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and who gave his life for us. 마귀 사탄에게 속아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어리석은 눈을 범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So we should always be alive and we should stand firmly before God and we should always be on the side of God. 여러분 인생에 최고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그분을 마음속에 온전히 담는 이번 의미 있고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So I command and I bless all of you that this one week will be your week to think about deeply what Jesus has gave us and what we should give him. 아멘.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So we should think about the word of God for today and we should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I give thanks to our God Father.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온전히 그 길을 끝까지 가신 예수님. Jesus who always walked the way to make the testify of what the word of God will be fulfilled.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으셨습니다. He walked the way and you walked the way that is alone.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And finally you died and crucified on the cross. 우리들도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외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Please give us the grace that we will walk the way that is full of loneliness only for the gospel. 하나님의 계획과 뜻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며 가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So only for the gospel and only for the plan of God we want to shout the gospel and we want to shout the word of God.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게 은혜 주옵소서. Please give us the grace that this week we will think about the grace of God fully.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 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때문에 예수님과 원내스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무리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이 시간은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